봉순이들 나랑 사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카톡 보내라. 아니, 사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카톡 보내라. 얼굴 두 장, 전신 한 장. 밥 먹고 왔는데 돈 친 돼지색이 아직도 수금하고 있네. 징하다. 아, 수금 아니야. 지금 뭐 수금도 안 됐는데 뭐 수금이야. 니랑 사귈 바에 차라리 잠시만. 똥을 먹는다. 비읍시오다. 어리전 1WNNW. 야, 일회용 인증. 일회용 인증. 아, WNNW 왜 보내? 그냥 여행 갔는데. 7cm 주제에 자신감은 정우성급 있네. 왜 보내냐고. 여행 갔다고. 진짜 여자랑 말 안 하면 죽냐 18. 야, 아이디 뭐야? 무비야, 아이디 뭐야? 아이디 뭐야, 아이디. 여기에 적어야 되니까. 여성분들, 일단 저 스펙부터 일단 적어드릴게요.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제 스펙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에 넣을 거 말해줘봐. 스펙에 넣을 거. 자, 일단 이름 김봉준. 오빠, 오빠 김봉준. 오빠 나랑 사귀자. 이름 김봉준. 나이 27살. 91년생. 91년생. 형, 근데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눈을 낮춰서 러브인 아시아 출연하는 게 어때요? 베트남으로다가. 자, 나이 91년생. 그리고 수명을 왜 적어? 씨발, 내가 뭐 동물입니까? 예? 아, 진짜 씨. 나이 27살, 91년생. 키 178. 몸무게 110. 오케이, 좀 비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키 178에 몸무게 110.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품종도 예. 적어. 길이를 왜 적어 좀. 아, 좀 제대로 해. 그리고 재산. 재산 집 24평. 매매. 학력 성지고등학교. 차 K5. 내꺼. 할부 없음. 할부 X. 할부 X. 오케이. 그 다음에 빚 없다. 빚 X. 빚 X. 그 다음에 일란감이다. 이런 월급. 남자 어디 없다. 정말로다가. 월급. 월급 5천만원. 네. 월급입니다. 월급. 아, 연봉으로 적어야겠다. 연봉. 연봉 12 곱하기 5는 뭐야? 12 곱하기 5. 잠시만. 12 곱하기 60, 6억. 연봉 5억에서 6억. 5억에서 6억. 그 다음에 또 뭐 적어야 되지? 누구세요? 아닌가? 그리고 아, 맞다. 스펙 해병대. 스펙 해병대. 스펙 해병대랑 제일 중요한 몇 등급짜리인지 적어야지. 캬캬. 아, 냄새를 왜 적어? 아, 씨. 사는 지역 부산. 사는 지역 부산. 아, 그렇지. 스펙 프로게이머도 있지. 프로게이머. 오케이. 사는 지역 부산. 그 다음에 아, 그렇지. 일종이다. 그것도 중요해. 일종 보통. 마인드 안 진다는 마인드. 빠초민 봉치단 조선인 유유. 마인드 안 진다는 마인드. 오케이. 마인드 안 진다는 마인드. 오케이. 이거랑
어, 맞다. 파비, 파는 파트너 BJ야, 나. 어. 파트너 BJ. 직원. 직원 숫자. 직원 수. 직원 수, 어, 한 명, 두 명, 세 명. 형 연봉에 가로치고 열혈 팬의 주머니에 어, 따라 다를 수 있음 가로닫고 봉순이 어. 여러분 우리 봉순이는 민셔 같은 BJ.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참고하세요. 애완견 1 02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 맞다 무엔터 사장 스펙 무엔터 사장 어 이상형 이상형 적용된다. 어 키 상관없음 키 상관없음 키 상관없음 그리고 예이. 마인드 차반 마인드 선적 전태규 조재한 그리고 어 에이 커비 신분은 통계세요 공준이 돈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봅니다. 현모양처 스타일 현모양처 스타일 미드 중요시 역임 미드 중요시 여기 몸매 중요시 여기 몸매 중요시 여기 그리고 키 안 보고 몸무게 몸무게 돼지라서 제가 돼지라서 어 육덕 찐 거 좋아함 육덕 찐 거 좋아함 오케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졌냐? 가자. 나의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우리 봉준이는요 주기적으로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요 가끔 자기네 학교 대성지고 출신이라 적어라 키우키우 자 연애경력 적어라 필수 항목이다 적어 다 필요 없고 생명보험 가입 중이라고 쓰면 여자 다 넘어와요 이상형이 홈런이네 아, 씨발 한 명도 안 왔다. 씨발. 아! 설구 그거. 치카야 돼지양 이걸 보고 있다면 카톡 주세요. 17살 봉순이 사귀고 싶어요. 카톡 왔는데. 와 이럴 수가 와 와 이렇게 없나? 어? 봉준아 너한테 과분하다. 아니 여, 아니 진짜 저희의 이거를 보십시오. 우연히 네. 내게 오나 봐. 진지하게. 향기가 네. 보여. 너도 같이 오나 진지하게. 봐. 없습니까? 뭐 왜 왜 없는 거지?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와. 나도 몰래 우연히 어,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놀이야 오랜만에 느껴지는 진지하게 유학고를 봐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이름부터 불합격이다 이야 응 초롱이나 다시 해봐 이분 그 보내줄 때 나이랑 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이 예 오 이분 오 널 만나면 빛이 없기 때문이야 오 오! 도영이라고? 어, 잠시만, 뭐야? 이분 누군데요, 여러분들? 유명한 분이에요? 승아?
월 5천 보고 들이댄 듯하다 대지야. 어, 저 제동님 열혈 복숭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진짜야?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24살? 인증샷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인증샷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동준아 의심해라. 돈 많고 예쁜 여자가 너를 만나겠냐 도웬. 인증샷 어떻게 해요? 동준이라고 아무데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엄청 이쁘신데? 다른 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분이라고? 진짜야? 어? 이분 누구야? 27살이라는데? 사칭인가? 어? 아닌데? 부사 이건데요? 아. 고수할게요. 어? 21살이라는데? 어허? 지금 갑질하시는 건가요? 어? 아, 근데 이게 사칭인 게 이름이 이재원이야. 남자 이름이잖아. 인증샷을 보내줘야 돼, 인증샷을. 와,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은데? 야,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은데? 와, 무지개 이쁜데? 와! 아니, 화장 안 해도 이렇게 왜 이렇게 예뻐? 나, 내 스타일이야, 진짜. 도영인가? 보통을 한번 걸어볼게요. 우와, 뭐야? 연예인이라고? 누구세요? 예? 아우, 지금 중요한데. 아, 지병 있으신 거 맞으시죠? 이렇게 왔네. 아씨. 놀이네. 아,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아, 한 명도 없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어? 진짜 맞는데? 복숭아, 봉주리. 저 맞아요. 다음 주에 부산 갑니다. 토고님 방송에 나가기로 했어요. 오. 진짜 맞네. 다 남자야. 다 남자. 어떻게 여자가 저분, 저 복숭아님 한 명밖에 안 올 수가 있을까? 어? 말이 되냐? 밥이나 먹자. 씨발. 더머니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다. 아. 형 두 번째 말해요. 형은 여기 말고 러브인 아시아가 훨씬 더. 러브인 아시아가 뭔데 계속 러브인 아시아가? 어? 러브인 아시아가 뭔데? 어? 국제 결혼? 아. 봉준아 그냥 국제 결혼하자. 그거 나가라고요? 우크라이나로 아. 가자. 거기 어딘데 TVN이야? 어디야? 그때 한번 저기 그 뭐야 그 렌미나 그거는 한번 나가보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시아 국가 성의 1번은 데려올 수 있어요. 오 여기 좀 야무지게 나온다. 제발 맛있길. 오 좋아. 야 근데 여기 진짜 큰 손인 걸 알아봤나. 갑자기 저기서 계산하는데 내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어. 어 못 본 척 하는 거니까 그냥 예, 이해해주세요. 예. 아 진짜로. 아 나 지금 무슨 족보인 줄 알았잖아. 와 주작 아니고 진짜.